이천시 불교사업연합회가 어제 이천 물류센터 화재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천도 의식과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첫 소식 최준호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강렬한 폭발로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이천시 불교계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이천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를 찾아 사망자 38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용학사 주지 해봉 스님이 조문한 후 스님과 각 사찰 신도들이 반야심경을 함께 봉독하고 화재에 의해 희생당한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의식을 봉행했습니다. 연합회 측은 추모의식 이후 유가족들과 만나 슬픔을 위로하고 위로금 2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연합회는 지난 2008년 이천 물류창고 대형 화재로 40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당시에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 전통 천도의식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천시 불교연합회장 인성 스님은 연합회와 이천 시민들이 애도하며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과 슬픔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형 참사는 이렇게 맞이해가지고 우리 그 이천 불교 연합회와 또 시민들이 또 이렇게 같이 애도하면서 또 유가족들이 또 힘을 내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될수 있도록 저희는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천 시민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조문에 참석한 이천시 사암 신도들도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정말 제 자식 같은 분들도 있고 너무 젊은 영가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희들은 절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언가 생각을 했어요. 스님 모시고 극락왕생 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연합회의 조문에 대해 엄태준 이천시장은 깊은 감사를 표하며 희생자들의 위로와 사후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